사라진다.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. 엄마가 전에도 말했지만 진실이든 아니든 잡음이 났다는 게 중요한 거야. 구설수에 오른 배우를 그대로 무대에 올릴 순 없어. 소리를 질러봐.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. 아, 좋았어요. 강경 씨 좋았어요? 아, 좋았어요. 자, 근데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. 그런 걸로 행복해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. 같이 아파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바로 겸손이고 배려라는 겁니다. 죄송합니다.